서울에서 고급 주택가 쪽으로 살짝 들어오면 그레이톤의 건물에 휴일 3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국내에서는 이만큼 깊게 드라이에이징을 다루는 곳이 없는 것 같아 애정하는 식당이랍니다. 오늘 맛볼 메뉴는 15가지 코스 메뉴예요. 이전 방문들에서는 단품으로만 맛을 봐서 코스로는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풀어나갈지 기대가 되었어요. 방문을 하니 바 좌석으로 안내를 받았는데요. 고기 냉장고가 잘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숙성 중인 고기는 많이 줄어든 느낌이었어요. 고기에 곰팡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겉은 잘라내서 먹는 거라고. 숙성 중인 고기는 이렇게 미라마냥 건조되어 있는 고기부터 아직 육색이 남아있는 고기, 누룩이 발라진 안심까지 다양하게 구경해볼 수 있는데요. 저도 모든 종류를 다 맛본 건 아니라 맛이 궁금해지네요. 제가 방문한 3월 달에는 쿨키즈 한병 무료 이벤트가 있어서 보틀벙커에서 맛있게 마셨던 투미 피노누아 2016 빈티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잔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개인잔 사용을 양해받았습니다. 잔술로는 되게 맛있게 마셨던 술이라 한 병 천천히 음식과 즐기면 어떨지 기대가 되었어요. 첫 메뉴로는 삼베체굴이 나왔습니다. 아래에 소금 후추로 DP가 되어 있는 게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소스도 디테일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굴이 한 입이다 보니 두 종류의 소스를 다 맛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고기 전문점이다 보니 굴은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신선하고 특유의 단맛이 느껴져서 만족스러웠고요. 기분 좋은 시작과 함께 오늘 맛볼 고기를 보여주시는데요. 한우 원풀 안심 14일 누룩 숙성과 미국산 프라임 체크 30일 숙성, 호주 와규 40일 숙성 등심입니다. 두 번째 메뉴는 오늘의 회, 24시간 숙성한 방어라고 해요. 꼬들꼬들한 식감의 방어를 주로 먹다 보니 부드러운 식감의 방어도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계절 샐러드, 고급스러운 산미와 낮은 온도로 제공되어서 기존의 해산물들의 맛을 씻어주는 느낌이고 부드러운 리코타부터 바삭하게 튀기고 설탕이 코팅된 견과류까지 다음 식사를 준비하기에 딱 좋은 샐러드였어요. 샐러드를 먹는 동안 안심과 채끝은 한번 구워지고 레스팅을 하는데요. 코스 구성이 무르익으면서 고기가 계속 준비되어가는 과정을 보는 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식감의 조합이나 맛과 향의 레이어에서 이 둘이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구성이 꽤 괜찮고 맛이 복합적이어서 만족스러웠답니다. 따뜻한 음식의 시작으로 차완무시가 나오네요. 이게 윗부분은 약간 미지근해서 좀 더 데펴서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었고 안에 새우나 은행을 기대했는데 그건 안 들어있었어요. 중요한 음식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약간 아쉬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복구이. 콘부짐에 한 전복을 굽고 위에 홀스레디쉬를 갈고 달래를 구워서 올려줘요. 숙성된 전복의 부드러운 식감과 홀스레디쉬 달래의 식감이 잘 어울렸고 맛은 왜인지 모르겠는데 익힌 골뱅이 같은 맛이었습니다. 이제 바지락 사케찜입니다. 문어 바지락을 소금 없이 익혔다는데 간은 센 편이고 바지락 육수가 무척 진해요. 약간 매운 편인데 스테이크에 들어가기 앞서 다른 음식들의 맛을 한번 씻어주는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드디어 나오는 누룩 숙성 안심. 야채와 함께 서빙되는데요. 한우 안심 하면 입에서 녹아내리는 듯 부드러운 식감을 상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육즙이 적고 식감은 질긴 편이고요. 씹을수록 묘하게 신 곰팡이의 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채끝. 채끝은 드라이에이징 특유의 치즈 풍미와 꼬릿함을 느낄 수 있었고 식감은 안심에 비해 조금 더 뻑뻑해요. 등심과 새우살입니다. 안심과 채끝에 비해 구워진 온도가 조금 높은 편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온도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치즈 향도 직설적인데 식감도 부드러운 편이어서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옆에 조금 나온 새우살이 마블링 좋은 생고기의 고소함과 특유의 치즈향이 잘 어울렸어요.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가 좀 어려웠는데 소고기 진액 마냥 깊고 진해서 무거운 소고기 향에 고소와 야채, 가벼운 향이 잘 조화되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맛보았습니다. 디저트로 이탈리아의 판나코타를 수정과를 이용해 한국식으로 재해석된 디저트가 나오는데요. 계피향 그윽하고 개운한 느낌으로 좋았습니다. 6포는 코스의 메뉴라기보단 기념품 형태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요. 나중에 구워 먹어보니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를 먹는 듯 재미있는 맛이 났어요. 그림은 하얀 곰팡이로 쌓여서 독특한 색으로 변해 있던 숙성 냉장고의 고기를 추상적으로 그려보았는데요. 드라이에이징한 고기가 생고기에 비해 무조건 우월한 고기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고기를 즐길 수 있구나. 마치 고기계의 현대미술처럼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런 새로운 맛을 즐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한번 방문해볼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